안녕하세요. 화면과 같은 문제 3번 광고 디자인 제작을 시작합니다. 우선 그림과 같은 새 형태를 그려서 심벌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펜틀을 이용해서 새 몸통 부분과 꼬리 부분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꼬리 부분을 회전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축을 오른쪽 고정점에 클릭하고요. 아래로 회전하면서 Alt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해줍니다. 중앙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변형축을 오른쪽 고정점에 클릭하고요.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너비만을 확대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열린 패스로 얼굴과 배 부분의 패스를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상단 오브젝트와 배 부분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제시된 면 색상을 넣어줍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십시오. 자, 몸통 부분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는 리니어로 타입을 지정하시고요. 왼쪽 색상 지정하고 중앙에 컬러스탑을 추가해서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컬러 설정한 후에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해당 색상인 C50M70을 지정한 후에 안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날개 형태도 펜틀로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날개에 들어가는 그라디언트는요, 몸통에 적용된 그라디언트에서 몇 개를 편집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컬러스탑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그림처럼 조정한 후에 앵글은 마이너스 45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 위에 모양을 그릴 텐데요. 해당 컬러를 지정하시고요. 타원 형태를 먼저 그려줍니다.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앵글 130을 지정해서 회전해서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서 그림처럼 배치하시고요. 그리고 셀렉션 툴일 때 Alt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 모양을 만들 텐데요. 자, 테두리만 있는 상태로 두께는 1pt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정원을 그려줍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눈의 위치에 정원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Direct Selection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고 Delete를 눌러서 열린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계속해서 펜툴로 곡선에 열린 패스를 머리 부분에 그려주겠습니다. 테두리 색상은 M30, 두께는 EPT를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끝부분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땐 Alt와 Shift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원과 열린 곡선 패스를 선택해서 Ctrl G로 그룹을 묶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Rotate 툴로 회전하며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클릭하여 변형축을 지정하고요. Alt를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합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새 모양을 모두 선택하고요. 심볼 패널에 새 심볼 버튼을 누릅니다. 타입을 그래픽으로 지정하고요. 제시된 심볼의 이름대로 새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만들어진 새 심볼은 삭제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메쉬로 배경을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로 제시된 명 칼라로 사각형을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하게 그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원점에 클릭합니다. 10297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메쉬 툴을 사용해서 오른쪽 상단과 왼쪽 부분에 클릭해서 메쉬 포인트를 생성해 주고요. 여기에 흰색을 각각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메쉬의 핸들을 그림처럼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흰색 지정하시고요. 아래쪽에 핸들도 그림과 같이 조정해서 왜곡을 해줍니다. 자, 이제 레코드판을 만들 텐데요. 140mm에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제시된 완성형을 기본으로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0mm에 정원을 그려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리니어를 지정하고요. 앵글은 45도를 적용하고요. 왼쪽 컬러스탑은 K30, 오른쪽은 K100을 지정해서 그림처럼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안쪽에 여러 개의 원을 폴라 그리드를 사용해서 배치할 겁니다. 자, 폴라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요. 원의 중심점, 센터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140, 140, 그리고 10, 0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그림과 같은 원을 그립니다. 테두리 색상을 K30, 스트로크는 EPT를 미리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서 세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원을 선택해서 삭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순서대로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세 개의 원에 색상을 그림처럼 넣어줍니다. 그룹 셀렉션으로 순서대로 선택해서 그림처럼 색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겹쳐지는 원을 그려서 추가 작업을 할 텐데요. 나머지 지금 그려놓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숫자 2를 눌러서 오브젝트에 락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원의 센터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140mm의 정원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 정원의 중앙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리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하고 오른쪽 반원을 딜리트로 삭제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요.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면 색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왼쪽 컬러는 K80, 오른쪽은 K100을 지정하시고요. 오페시티를 조정해서 불투명도를 조정합니다. 80%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요. 중앙에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중앙을 지나는 수평선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원과 함께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락을 풀어줍니다. 중앙을 지나는 수평선과 함께 선택을 하시고요. 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어레인지 정렬을 하지 않아도 디바이드로 새로 생성된 오브젝트는 앞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룹 셀렉션 툴로 상단의 오브젝트는 색상을 MIK 각각 80, 90, 20을 지정하고요. 중간에 회색 부분을 선택해서 이 부분의 색상은 K50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분리된 두 개의 흰색 오브젝트는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로요. 디자인대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도큐멘트를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리고 블렌드를 설정하겠습니다. 상단의 열림 패스는 흰색 1pt를, 하단의 열림 패스는 C7C, Y4C, EPT를 지정해서 두 개의 열림 패스를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로 블렌드를 설정합니다. 옵션은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으로 바꿔주시고요. 15를 적용해서 그림처럼 배치하시고요. 블렌드 자체의 트랜스페어런시를 조정하겠습니다. 오페시티 70%를 지정해줍니다. 컨트롤 누르고 오브젝트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브러쉬를 추가로 부르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선택을 해제해야 합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추가 브러쉬를 부르기 위해서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데코레이티브에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텍스트 디바이더스를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제시한 브러쉬인 텍스트 디바이더 13을 클릭합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 하단에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OPT를 적용해서 배치를 하고요. 패스의 길이는 여기서 조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브러쉬가 적용된 패스에 오페시티도 70%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별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고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타트를 선택합니다. 도큐멘트 오른쪽에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레디우스 1은 30, 2는 25, 포인트는 7을 입력해서 그립니다. 이때 앞서 적용한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한 후에 모든 속성을 초기화한 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설정하겠습니다. 20을 적용하시고요. 완성형을 참조해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40%로 축소하여 복사하고 컨트롤 D를 한번 눌러 반복하여 복사해 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설정하고요. 그림과 같이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볼을 적용할 텐데요. 심볼 스프레이 툴을 선택합니다. 심볼 패널에서 등록된 새 심볼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다섯 번 클릭해서 배치를 먼저 해두겠습니다. 자, 불필요하게 생성된 심볼은요, 언두를 통해서 취소를 하실 수도 있고요.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심볼 사이저 툴을 사용해서 Alt를 누르면서 크기가 다르게 배치되도록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치와 맞게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레이아웃을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너 툴을 사용해서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조의 변화와 투명도도 조정을 해보도록 하죠. 반드시 스와치 패널에서 면 색상을 지정한 후에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색조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입력해 두었는데요. 제시된 속성대로 지정하시고요. 자, 속성의 변화를 지정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블럭을 잡고, 자, 위쪽에서 15pt로 크기 조정하신 후에 면 색상도 조정을 해주시고, 두줄 입력일 때는 패러그래프에서 얼라인 센터로 중앙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피코크 플라자도 마찬가지로 지정해서 배치하십시오. 자, 이제 상단에 클래식 뮤직이라는 문자를 배치하시고요. 자,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로 왜곡을 해주겠습니다. 스타일은 아크 로어. 밴드는 25%를 적용하시고요. 자, 드랍 섀도우를 적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XY 각각 2mm를 그리고 블러는 1.5를 적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원점에 렉탱글 툴을 클릭해서 210297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모든 오브젝트에 락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전체 선택하시고요.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작업을 완료하고 안내선을 가린 후에 Save As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